이어서 포항에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1도에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고 돌풍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느 도시 할것 없이 요즘은 시 외곽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구도심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문화라는 아이디어를 더해 원도심을 살리려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둘, 셋! 포항 문화 예술 창작 지구인 꿈틀러에 새 입간판이 설치됐습니다. 구도심 빈상가에 회화와 도예,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24팀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면서 시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예를 배우고 싶으면 이제 다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여기 꿈틀러로 오시면 다한 군데 모여 있어서 다양하게 체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창작지구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꿈틀로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활성화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파출소도 예술창작지구답게 부엉이 모양으로 변신해 예술적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가까운 곳에는 지난 2월부터 문을 연 독립영화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말에는 100명이 넘는 관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스틸 공방이 문을 열고 수강생들이 자신이 갖고 싶은 반지나 목걸이 등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쇠락하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포항시는 이곳 옛 중앙초등학교도 내년까지 문화 허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장과 전시장, 창작 체험실 등을 만들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의 도심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반경 500여 미터 안에 잇따라 들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들이 어우러지면서 도심을 살리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 수가 지난 2011년 70개까지 증가했다가 37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개에서 30개였던 포스코 계열사는 2011년 70개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1분기 말 현재 37개로 줄었습니다. 이는 정준현 전 회장 재임 시절인 2011년 70개까지 계열사가 늘어나며 부실 경영 논란이 빚어졌으나 권호준 현 회장 취임 후 구조 조정을 통해 계열사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권호준 회장이 취임했던 2014년 84조 5,455억 원에 달했던 공정 자산은 2016년 78조 1,750억 원으로 6조 원 이상 축소됐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동궁과 월지의 이용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동궁과 월지 야관 관람 시간은 밤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30분 연장됩니다. 이 밖에도 사적지와 주차장 이용요금,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등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관광객 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내 주요 업체들의 여직원 비율이 전 업종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여직원 비율 현황은 현대자철이 2.7%, 동국제강 3.9%, 세아제강 4.1%로 5%에도 못 미치고 포스코와 동국산업이 각각 5.2%, 포스코 강판이 5.9%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직원의 근속연수도 현대제철만 10.5년을 넘겼을 뿐 포스코가 9.8년, 세아제강과 동국산업, 동국제강, 포스코강판은 7년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철강업종 특성상 사무지구에 여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현장 여성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리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